과거에는 그저 공부 잘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반장도 하고 인기가 많았다면 네. 지금은 좀더 피곤해진 것 같아요. 운동도 잘하고 또 사교적이어야 하고 그쵸. 사회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요.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 종목이 바로 농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갑자기.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고요. TV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응답하라 1994 저희도 한번 다뤘지만은요. 농구가 뭐 핵심 그 포맷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드라마까지 뭐 다시 한번 유행하고 있고요. 사실 그 당시만 하면 농구의 황금기였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 그 예능에서도 이제 못지않은 인기를 있는데 우리 동네 예체능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여기서. KBS에서 네, 맞아요. 끌고 우리 있다면서요. 종목 이번에 종목으로 농구가 선택이 네. 됐는데 뭐 박진영 씨, 서지석 씨, 존박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림 같은 슛들을 날려서 야, 농구 정말 잘한다.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봤는데 그냥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농구에 대한 네. 관심이 좀 급상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TVN에서인가요? 네, 바스켓볼 있죠. 일제시대 때. 네, 또 그때 그 농구를 재현하면서 오늘의 그 히든 차트 농구와 관련해서 어떤 재미난 것을 저희가 준비했냐면요. 세기의 농구 베스트 슛! 아, 베스트 슛. 네. 근데 근거가 이번 있는 건가, 이게? 근거가? 차트 순위는요. 농구를 좋아하는 담당 PD의 마음대로 차트입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위가 NBA 결승 마이클 조던 버저비터고요. 2위가 LA 올림픽 여자 농구 준결승 한중전. 3위가 슬램덩크 능남전 결승 3점 슛.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디만 알수 있는. 멋진 화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위의 화면부터 실제로 동영상을 감상해 보시죠. 네,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998년 6월 14일 NBA 결승 6차전 유타 재즈 대 시카고 불스 10여 초를 남겨두고 일정차를 뒤지던 볼스. 네, 파고들다가 슛! 대상 교환지 공격에서 마이클 조던의 점프 슛, 비저비터로 역전승했습니다. NBA의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조던. 이래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네요. 농구 에어 조던 있잖아요. 뭐 완전히 대박 히트 쳤고 사실 그 당시에 브랜드 따갔고요. 길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네. 취미로 모으고 있는데 값이 너무 올라온 게 GD가 갑자기 그걸 모으기 시작해서 값이 뛰었다고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게 몇초 남겨두고 역전승이었는데 이때 분위기가 참 대박이었을 것 같네요. 2위가요. LA 올림픽 여자 농구 준결승전이에요. 이것도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아유, 아유, 굉장히 올드하네요. 추억의 화면이. 느낌이 물씬 나는 네. 화면인데요. 저게 언제인 거죠? 그럼 몇 년도? LA 네, 올림픽이 84년이요. 84년도. 아우, 중계 톤 자체가 다르죠. 근데 아직 그 냉전의 무대였던 올림픽이었잖아요. 역대 구기 종목 최초로 4강에 올랐던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보면 지금이면 다 중국이라 그러지만요. 그 당시는 밀수교였고요. 6.25 때 우리가 전쟁을 했잖아요. 더 쉽게 하면 빨갱이였어요, 저 사람들이요. 네,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지금은 뭐 같이 형제 국가지만 이제 보세요. 정말 눈물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구기 종목에서 4강에 들어갔고요. 결승전에 갔는데 사실 결승전은 세계 최강 미국이랑 붙어서 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한국의 영웅이 됐었죠. 그때 여자 저기 은메달을 땄죠, 결국은요. 그래서 미국전보다 중국전이 저기 굉장히 뜨거웠던 그러니까요. 전장이었습니다. 참 공산당을 물리치고 승리한 뭐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그러니까요. 요새는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일전에 이렇게 더 감정이 커지지만 3위는요. 아, 이건 뭐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담당 PD의 취향을 반영해 슬램덩크의 최종 3점 슛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네, 제 별명 중에 하나였던 강백호가 활약했던 경기인데요. 보십시오. 저기서 중요한 마지막 슛을 던져야 되는 순간인데 주인공 강백호가 다닌 북산과 그 중국 전국대회 진출권을 누르고 지역에서 호적수인 능남하고 경기를 하는데요. 이때 사실은 감독이 지병으로 쓰러지면서 지휘자의 부재. 저 사람이요? 이 와중에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스타가 아닌 저 지금 강백호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 전혀 조연. 3년 내내 조용히 슛만 던지던 이 조연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안경 선배, 권준호 역할 맞죠? 네. 어떠세요? 저런 역할 보니까 뭐 강백호의 별명을 가진 이규찬 기자로서. 사실 저기서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아까 이 마이클 조던의 사례를 보지만 항상 스타가 마무리를 하는데 스타가 아닌 조연들이, 묵묵히라는 조연. 그러니까 우리 PD가 약간 좀 비주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장면 꽂은 게 아닌가. 이제 인피스 네. 이거 지금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만 그만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농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 이 새 동영상만 봐도 느낌이 확 오네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한중전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아주 아기 딸이라서 기억이 안 나죠.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이거 조금 오버 못해서. 작고 아주 아기 때였어요. 네. 1사후세 때도 아마 농구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부터 슬램덩크까지 멋진 농구 플레이 샷 만나봤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예체능에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